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부터 한번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어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 각자 자기소개와 함께 더불어서 개인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우리 선아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막창 임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차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랩과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락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앉아서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네. 제가 먼저 멤버들과 간단한 이야기 나눈 이후 우리 기자님들의 소중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번 6번째 미니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아스트로 리더 진진입니다. 일단 저희의 6번째 미니 앨범 블루 플레임은요, 푸른색 불꽃이라는 뜻에서 열정적으로 한계를 뛰어넘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고요. 음악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새로운 느낌의 앨범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이고 몽환 파탈적인 앨범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시와 관련된 단어들은 다 나왔어요. 지금 치명, 몽환, 파탈 뭐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무대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우리 MJ 씨 개인 포토타임 때 뒤태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예, 우리 MJ 씨가 오늘 예, 한번 우리 기자님들께 예, 늦었지만 예, 뒤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마이크 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죠. 뒤를 훅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우리 MJ 씨 뒤태 한번, 예. 아, 뒤를 등을 훅 타고 나와가지고, 어우, 저 마이크 선이 너무 애석하네요. 예. 아, 이렇게 또 치명, 파탈, 몽환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의 아스트로입니다. 우리 이어서 타이틀곡 소개 우리 은우 씨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차영입니다. 이어서 저희 아스트로의 이번 6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블루 플레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 그냥 아스트로만의 그루브한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곡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겠죠? 역시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예전부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 무대 저희가 아까 살펴봤는데 포인트 안무를 또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포인트 안무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이제 코러스에 계속 나오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 동작이 성냥을 이렇게 피울 때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표현한 춤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라키 씨부터 다 하실까요? 드립니다. 다 같이 아, 한번 네, 다 같이 할까요? 그냥. 다 같이, 네. 저희끼리 이름을 정한 건 불꽃춤입니다. 불꽃춤이요. 예, 불꽃춤. 불꽃춤. 네, 좋습니다. 네. 자, 타르도록 뜨거 할게요. 네. 이제 타르도록 뜨겁게. 아, 네. 아, 네, 짧지만 강렬한. 짧지만 강렬한 네. 우리의 아스트로의 불꽃춤이었습니다. 네, 그 불꽃은 분명 푸른 불꽃이겠고요. 그리고 라키 씨, 네. 처음에 선보였던 무대, 찬바람 불 때면 무대가 사실 라키 씨의 자작곡 네, 무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마침 맞게 또 라키 씨랑 기상청이랑 짠 것처럼 네. 이번 주에 마침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찬바람 불 때면을 소개해드리자면, 저희가 아스트로가 찬바람 불 때면 때 활동을 했었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로하랑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아로하랑 이제 같이 안 있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오는 찬바람 불 때면 우리 아로하가 생각이 나더라, 약간 이런 주제를 담아서 네, 곡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곡 또한 팬송이군요. 네. 예. 다섯 번째 수록곡인 You Are My World도 팬송, 이 곡도 팬송.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로하밖에 모르는 바보들. 예. 우리 아스트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앨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니 아스트로들이 정말 음악적으로나 무대적으로나 더욱더 성숙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아스트로분들 10개월여 만에 컴백이에요.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새 앨범 발매하는 소감 어떤지 제가 안 여쭤봤네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나 씨부터. 네, 사나입니다. 일단 10개월 만에 컴백이라 많이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우리 아로하 팬분들과 그리고 대중분들이 저희 컴백을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빨리 컴백해서 대중분들과 팬분들께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MJ 씨. 네, MJ입니다. 공백기가 10개월이 있었지만 그 10개월 동안 블루 플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대중분들 그리고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우 씨. 네, 차은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제목 블루 플레임처럼 정말 파랗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진 씨. 네, 진진입니다. 그동안에 10개월 만에 정말 개개인별로도 많은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앨범 활동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이 굉장히 설렙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10개월 만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가 10개월 동안 이제 개인 활동도 있고 진지 형 말대로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개인 역량을 좀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모인 게 조금 더 시너지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앨범이 발매되는 오후 6시까지 우리 기자 쇼케이스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기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아스트로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 질문 한번